가사가 노래가 멈추면 모두 얼음! 제가 이름을 호명하는 분만 얼음이 땡! 하고 풀리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음악 주세요! 아, 얼음! 연희 씨.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자, 연희 씨, 평소에 멤버들에게, 아, 예쁘다.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다 예쁘지만, 오늘 특히 예뻐 보이는 멤버를, 땡! 하고 외친 다음 데리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아요. 아, 옷이 찰떡이시다. 좋습니다. 네. 소희 씨, 마이크에 가까이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답가를 해야죠. 네. 뭐라고? 언니. 좋습니다. 아, 서로 이거 해주세요. 너 참 예쁜 아이구나. 자, 연희 씨부터 먼저 해볼까요? 소희야, 너 참 예쁜 아이구나. 참 예쁜 언니군요. 아,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음악 주세요. 회동검도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검도 칼은 없고 장난감 칼이 있어요. 네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자. 검도 실력을 발휘를 해서 보디가드 네. 해주고 싶은 멤버 땡! 하고 데리고 나오십니다. 우리 다현씨, 자,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가드 스튜디오를 한 바퀴 돌면서 경호해 주시죠. 네. 네네. 정말 숲을 헤쳐나가는 듯한 저 완벽한 경호. 아, 이렇게 해서 다현 씨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음악 주세요. 자, 매력 포인트로 차가운 외모 속 관전 허당님 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첫인상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잘 건가 안 건가 분명히 생각하는 본인의 첫인상을 어때요? 아, 말을 잘 안 건가. 차가운 첫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아서 멤버들은 어때요? 윤정 씨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아, 무서웠어요. 아, 예뻤어요. 아, 네네. 아, 그런데, 자, 그럼, 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외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체크! 자, 그럼, 화장이 넘치는 귀여운 모습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체크!
튀어나오는 허덕니가 매력이시다. 자, 그럼 좋습니다. 윤경씨. 윤경씨한테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각 멤버들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한마디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첫인상은요? 시현이는? 네네. 연예인 생일날 참 불쌍했어요. 네네. 그날 저는 역사를 찍는 게 본의 아니게 전통이었는데. 아, 역사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첫날 오자마자 역사를 찍었습니다. 아, 아무렇지 않게. 아, 첫날 오자마자? 역시 수면 에너지. 네, 마치 뭐 1년 정도, 네. 2년이나 3년 정도 같이 있었던 사람. 네. 그렇구나, 동아리를 주세요. 네. 소희는 처음에 진짜 친해지기 어려워가지고 한 5개월 뒤에 이렇게 친해진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거의 안녕 이제. 되게 원래 수현 씨와는 조금 상반되는, 네. 그런 사귀이셨거든요. 또 연희 언니는 되게 친절했어요. 아, 친절했다. 연습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같은 지역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인상, 윤경씨가 생각하는 멤버들의 첫인상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얼음하고 있는 멤버분들 힘드시죠? 자, 다시 돌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얼음! 그대로 얼음! 자, 하연씨. 가위바위보 하기가 취미시라고요? 네. 아, 가위바위보가 취미일 수가 있구나. 자, 지금부터 저랑 삼색판 가위바위보에서요, 이기시면 선물 드리고요. 지면 벌칙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하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갑니다. 아, 보셔야 되면 보세요. 네네. 아, 저는 안 보고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오! 오! 자, 한 번만 더 이기시면 돼요. 자, 가위바위보! 1대1입니다. 자, 아, 가위바위보! 아! 이렇게 해서, 룽디바의 가위바위보 대결은 다현 씨의 승리! 네, 아닙니다. 아이돌 라디오 국지입니다. 네, 스티커도 있고요. 색깔도 있고요. 네, 다양한, 네, 색깔 피해가 된다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축하드려요. 네. 아, 선물이 뭔지 확인하려고 다들 그냥 언제 얼음을 했냐는 듯. 혹시 그냥. 자, 됐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얼음 얼음. 준희 씨. 네, 준희입니다. 멤버들이 가장 귀여워하는 멤버인데요. 준희 씨가 보기에 너무 너무 귀여운 멤버가 있다면 땡 하고 드리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아, 귀여운데. 아, 소희 씨. 네네. 서로 그러면은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이거 귀여워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넌 이런 점이 귀여워, 넌 저런 점이 귀여워. 네,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름은 아 뭐라고요? 어떤 표정도 귀여워요. 아, 어떤 표정도 귀여워. 네네, 소희 씨. 타오가 귀여워. 얼굴. 얼굴이 귀여워. 아,
또 없어요? 수진짱 서희 목소리 귀여워요. 아 목소리가 귀여워. 또 소희씨 눈이 귀여워요. 아 눈이 귀엽다. 자 그러면은요 이대로 끝까지 안 할 것 같은 두 분의 무한한 귀여움 속에서 저희가 미션을 드릴게요. 음악을 하나 틀을 건데요. 틀어드릴 건데요. 음악을 하나 틀어드릴 거예요. 자, 준희 씨부터 노래에 맞춰서 동작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마지막 멤버 한 분 남았는데요. 자, 수현 씨. 자, 현산중학교 파워댄스 클럽 일명 HPDC 회장 출신이시대요. 네, 맞습니다. 아무 노래나 들어주면 신나게 놀 수 있다 없다? 아, 있습니다. 아, 완전 있다. 자, 그럼 바로 음악 틀어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아, 그럼요. 음악 주세요. 자리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